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불개미 시리즈 제5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번에 번째로 만들었던 사막방 스팡 그 다음에 최근에 만든 미로석고방 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경찰병들이 이곳을 나중에 점령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이렇게 있다가 가끔씩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친구들이 한두 마리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보수만 쓰고 있는 친구들은 보통 태어난 지 좀 오래된 늙은 일개미들이라고 합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로석고방에 이렇게 튜브 안에만 일개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석고에 수분이 차서 약간 아직까지 활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요. 제가 저번에 깜빡하고 환기구를 안 만들어줘서 이번에 영상을 찍고 바로 만들어줬습니다. 아마 석고방에 습기가 1-2주 내로 빠지면 이곳에 엄청난 불개미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 그나저나 요번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요청해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바로 여기 바로 환승력 얘기가 많았어요.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연결해줄 바로 환승력 이 환승력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. 자 오늘의 준비물은 바로 뚜껑이 되어줄 환기가 잘 되는 철망, 환승력, 매직펜, 순간접착제, 나무젓가락, 흑사 그리고 표지판이 될 이 커피통을 하나 씻어놨습니다. 여기다가 만들 거라면 두뇌 불가동. 자 드디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. 한 70% 정도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. 출구는 이제 호수에 맞게끔 다 뺐다 꼈다 한 번씩 다 해봤고요. 이런 식으로 출구를 만들었습니다. 이제 선만 다 절단해가지고 이 환승력에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면 이제 환승력 개장입니다. 자 그런데 이것만 하면 조금 루즈하죠. 환승력 이벤트, 모기 이벤트, 해충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. 자 잡아왔습니다. 이제 파리랑 모기랑 나방파리 같은 거 그냥 말 그대로 해충 잡아왔어요. 이걸 어떻게 넣냐? 제가 뚜껑을 안 닫은 이유가 있어요. 이 친구들을 잡아 넣기 위해서인데 큰일 났다. 두 마리 나가다.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
이제 환승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제 구멍이 총 6개예요. 이쪽 3개는 이쪽 하이브 3개 연결을 할 예정이고, 여기 2개는 이제 숲이랑 사막, 여기는 이제 미로방을 연결할 생각입니다. 짜잔, 황승역을 만들었습니다. 와, 지금 딱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세 개의 환승역을 이렇게 딱 이쪽에다가 딱 만들어줬고요. 여기 미로방이랑 빵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, 뭐 조금 뭔가 부족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제가 순차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진행을 해서 지금 여섯 개의 입구를 이쪽 한 군데다가 다 때려 넣었습니다. 아마 이쪽에서 친구들이 이제 루트를 차근차근 잡으면서 이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친구들의 경로가 좀 더 확고해지면 아마 이 환승역이 굉장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환승역 개장이요. 그나저나 저기 슈퍼 왕목이 얘들아, 저기 두 마리 아직 남아있는데. 아, 세 마리 남아있네. 얘들아, 모기는 사냥 안 하냐? 정신 없지? 오, 아주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지금 여기 모기를, 와, 진짜 모기도 엄청나게 크긴 커요. 지금 여러 마리가 모기의 다리랑 날개랑 이렇게 물어서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벤트 굉장히 잘 즐기고 있는 불개미들. 야, 근데, 야, 너는 왜, 너 친구 다리를 물고 땡기냐? 줄달리기 하냐? 뭐냐? 자, 저는 한숨 자고 왔는데요. 오호라, 우리 환승역 아주 잘 이용하고 있나? 엄청 많은 친구들은 아니지만, 그래도 이렇게 간간히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뿌듯뿌듯. 자, 그런데 이것만 주면은 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? 제가 사실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다. 바로 매미나방유충인데,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. 저번에 한번 먹였다가 못 먹은 게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오늘 여기 완전 헬이거든요. 여기랑 여기 하이브에게 한 마리씩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꿈틀꿈틀꿈틀이 근데 좀 약간 발색이 이쁘다. 바로 우리 불개미 친구들이 젤리 식사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바로 떨구겠습니다. 뾰롱. 저번에 왜 이걸 사냥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 마리 여기다 주고요, 한 마리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친구보다는 작은 친구. 들어가라. 여기다 한 마리 넣었어요. 확실한 거는 불개미가 굉장히 호전적이어가지고 저번에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. 해충은 불개미로 다 퇴치해버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저번과 좀 다르구만. 와, 이게 머지않아. 오, 매미나방 유충이 좀 움직임이 조금 가라앉았어요. 조금 있으면 사냥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다려보겠습니다. 현재 사막방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조금 약간 쉼터라고 해야 될까요? 얘네들이 그냥 목이 마르면 먹는 약간 오아시스 느낌으로 좀 차분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젤리 왜 이렇게 더럽냐. 그리고 이제 숙방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하이브가 된 느낌이 듭니다. 왜냐면 최근에 여기에서 알이랑 나용이라고 해서 개미 번데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. 자, 이거는 옆모습이고요. 진짜 딱 개미집같이 딱 만들어 놨어요. 분명한 건 여기 여왕개미가 몇 마리가 옮겨갔다라는 거예요. 오! 오! 자, 여러분들, 지금 이 매미나방 유충이 한 마리가, 오, 안 움직이는데? 드디어 이 방어력 다 뚫은 건가? 오! 뭐야, 진짜! 오! 진짜! 야야야, 불개미! 야야야! 오! 대박입니다, 여러분들. 지금 거의 한 3분? 5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친구는 벌써 사냥했어요. 오, 얘네들 공격하는 진화를 했나? 와, 진짜 많죠. 이렇게 보니까 더 자연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데요. 역시나 흙과 식물이 있어줘야 분위기가 더 사는 것 같습니다.
자, 푸채거나 저채거나 맵미나마 육중은 좀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싸그리 사라졌습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환승력을 만들어 봤는데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어땠나요? 우리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이 불개미 시리즈 여러분들의 조언 한 번씩만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세생. 오예. 오, 이제 볼만한데?